일단 처음부터 뛰고 그리고 안 뛴 저희 모든 한 팀이 되어서 있었던 저희 팀원 그리고 코칭스태프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. 너무 좋은 경기력에 무승부라는 결과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다음 경기는 꼭 더 잘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꼭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 벤투 감독님 체제하에서 출전 기회를 많이 보장받지 못하셨잖아요. 근데 이렇게 가장 큰 무대에서 이렇게 딱 뛰게 됐는데 미리 혹시 벤투 감독님에게 뭐 뛸 거라는 이야기 들은 게 있으신가요? 뭐 따로 얘기 들은 건 없고 정말 이렇게 선수로서 항상 경기를 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못 뛸 때 그래도 뛸 수 있는 기대를 하며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꼭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꼭 기회가 왔을 때 꼭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직접 상대해본 우루과이 어떤 팀이었나요? 경기 전부터 알다시피 너무 강한 상대였고 형들 그리고 저가 막내였기 때문에요. 형들과 코칭 스텝을 너무 잘 준비했던 것 같아요.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 결과가 아쉽고 다음 경기에 꼭 더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강인 선수 그 커뮤니티 활동 때 인터뷰에서 본인은 뭐 큰 경기에 잘 떨지 않는 스타일이다라고 했는데 직접 경험해본 월드컵 무대 어땠나요? 진짜 떨리지 않았던가요?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선수로서 항상 경기에 뛰고 싶고 경기 때가 최고로 행복하기 때문에 떠는 것보단 설렜던 것 같아요. 정말 계속 경기에 뛰고 싶었고 들어가면 최선을 다해서 팀을 도와주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대표팀이 우루과이전에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가나전 기대하는 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가나전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신가요? 월드컵을 나왔다면 당연히 강상대고 정말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이번 경기처럼 잘 준비하고 한 팀이 돼서 뛴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준비하겠습니다.